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 오늘 세워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하나를 찝어보고 이 종목의 대안주 두 개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또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상승을 했던 급등을 했던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역시 FNF입니다. FNF 요즘 아주 뜨거운데요.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뭐 실적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당연하다. FNF의 상승 모멘텀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출되면서 브랜드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상승에 힘을 더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좋은 호재들이 많이 겹쳐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FNF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먼저 길건우 연구원님은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아까 두 가지 중에. 저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네. 아, 예능 프로그램이요? 네. 어떤 거죠? 런닝맨이 중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는 그 비슷한 배우들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도 정말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런닝맨에서 MLB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FNF가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판매가 되는 그거 자체가 디스커버리랑 MLB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때 보면 대부분 MLB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노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뭐 정말 폭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났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300% 이상 성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게 MLB 면세 쪽이거든요. 7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디스커버리가 48%. 그다음에 이제 키즈가 한 3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MLB 면세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보따리상 얘기할 때 따이공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이 따이공들을 조금 어떻게 잡으면서 이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따이공들이 정말 국내 면세점 매출에서 정말 많이 차지할 때는 70% 정도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소비가 뭐 이 따이공들로 인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수치상으로도 나오는 게 상해 법인도 있고 홍콩 법인도 있는데 상해 법인의 매출 상승률 자체가 거의 한 685%, 700% 가까운 실적을 하고 있어서 면세점 상해 홍콩 법인들의 대한 중국향 매출 실적 때문에 전체 실적이 정말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뭐 연간 매출액이요 1조는 넘어갈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2,7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알짜배기만 딱 따로 독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더 좋을 거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LNB 키즈도 지금 성장률이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6월 달이 되면 중국 백화점에 이제 정식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6월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뭐 일부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뭐 기업의 적정 가치가 4조가 넘어간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적정 가치를 계산을 했을 때 주가는 그래도 55만 원까지는 바라보지 않을까? 근데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이제 컨센서스를 점검을 해보면 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출 성장세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길건우 FC는 뭐 최근에 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도 기반이 되고 앞으로 기업 가치도 충분히 더 평가가 다시 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김인수 대표님은 FNF 어떻게 보세요? 오늘 더 갈까요? 네, FNF의 약자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Fly and Fly랍니다. 아, 날아가는 겁니까? 예, 계속 날아간다. 계속 날아간다? 네. 아, 좋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FNF는 좋은데 FNF 홀딩스는 또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요. 정반대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데 FNF 홀딩스는 약간 좀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주사다 보니까 오히려 또 FNF에 대한 지위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식을 사는 가운데 증자를 통해서 또 뭔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쪽 말고 그래도 사업회사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앞서 연구원님께서 계셨던 뭐 실적 성장성이나 재무 안정성 모두 다 강한 상황 쪽에서 이 중국 시장 확장 속도가 다른 어떤 필라홀딩스나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비유했을 때도 거의 뭐 3배나 4배 정도 빠른 수준으로 네. 중국에 대한 침투력이 높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LG생활건강이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5.9% 보여지고 있는데 네. FNF는 19.4% 거의 의류회사가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어떤 수익성의 지표를 보여주는 흐름들과 함께 또 하나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 가장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재고를 충분히 낮추고 또 어떤 매출 채권 회전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어지면서 얼만큼 회전율을 높여서 그만큼 매출로 끌어올리느냐라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쪽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FNF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고 거래가 시작되면서 하루하루 플라이 앤 플라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뭐 두 분은 역시 FNF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